자, 황인범 선수가 핫하죠. 미리 깔겠습니다. 지금 황인범 선수가 프리미어십에 와서 얼마나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와봐야 되고 지금 빅리그 아니고 아무래도 러시아 리그의 전체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대표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황인범 선수의 어떤 그 퍼포먼스는 이 정도면 이후에 빅리그로 진출을 해도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 그 어떤 리그가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중심부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빅4 뭐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아니라 조금 더 왔다가 뭐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프랑스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아니면 포르투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왕이면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많으니까 어느 팀에 오면 좀 어울릴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와서 지금 황인범 선수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팀에 좀 어울릴까 오면 네 이제 저희가 미연에 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볼까요? 네 뭐 일단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2연전 때 정말 잘했죠 존나 잘했죠 네 그리고 지금 리그 내에서 스탯 은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순위표들 한번 이렇게 쭉 훑으면서 내려볼게요. 네. 빅6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황인범 선수의 장점 단점을 잠깐 체크를 해봅시다. 뭐가 네. 좀 장점일까요? 저는 이번 2연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선수가 훨씬 더 과감하게 점진 패스 뿌리는 빈도가 늘어난 그치. 것 같아요. 전방을 네. 바라보면서 패스를 찌르는 거.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점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팀이 이선이 더 좋기 때문에 네. 이 공간 창출을 해내고 그리고 이번 최종 예선을 통해서 또 조규성이라는 이 새로운 발견이야. 앞에서 버텨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스트라이커를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앞쪽으로 찌르는 패스 이런 건 좋은데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이즈가 좀 작죠. 피지컬이죠. 피지컬이 아무래도 비해서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큰 스타일 선수는 아닙니다. 아니야. 그 성심당 이니에스타 때보다는 좀 늘어났어요. 예, 예, 예. 근데 그래도 아직 사이즈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냐면 또 프리미어리그 거칠고 그렇지. 그렇죠. 터프하고 아마 아니니까. 딱 황인범이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에 딱 입성을 했어. 그래서 딱 왔으면 이거 그거 있잖아. 찍어 누르려고 할 거야. 뭐야 얘 이러면서 뻑 할 거란 말이야. 미드필드 지역이니까 견제가 더 심하게. 그래. 근데 딱 그러지 만약에 김민재가 있으면 이 새끼 뭐야 하고 딱 근데 이렇게 딱 튕겨 나올 수가 있는데 황인범 그게 안 된다. 김민재한테는 이 새끼 뭐야 안 해. 큰데? 얘 안 된다. 약간 이게 얘 일단 제껴 이렇게 네. 할지도 몰라. 속도를 제끼려고 예. 하는데 속도로 빨라. 그렇지. 예. 속도도 빠르고. 근데 황인범 선수는 분명히 이제 체격적인 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에 갔을 땐 도전을 받을 거다. 네. 요거를 깔고 가야 됩니다. 네. 자, 첼시. 일단은 중미 공미 자원들만 위주로 나열했어요. 중공미. 수비는 뺐어요. 그래. 이 선수는 8번. 8번. 요런 느낌이지. 8번에서 10번 사이. 그렇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그러니까 내려서 옛날에 썼을 때 사실 지금만큼의 임팩트는 전 없었다고 봅니다. 장점이 좀 덜 나오지. 네. 자, 코바치치, 사울 치크, 바클리, 하베르츠, 마운트, 지에흐. 이 선수들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첼시가 좀 문제점을 겪었었던 게 이선 자원의 폼 저하. 그죠. 예.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체적인 선수 퀄리티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황인범 선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은 있다고 봅니다. 첼시는. 그리고 일단 숫자가 많아요. 아, 일단 숫자 자체는 많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사울. 사울. 그러니까 지금 투헬의 어떤 그 시스템에 황인범 선수가 명확하게 어떤 자리를 딱 차지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러면 3선보다는 2선의 비중을 많이 줘야 된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운트와 같은 선수들이 뛰는 자리.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뿌름반도 해주고 풀을 뿌려줄 수 있는 네. 연결구 역할의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첼시의 어떤 2선의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좀 윙포워드 자원이 필요하다거나 뭐 여러가지 좀 생각이 나는데 어제는 느낌상 뭔가 거긴데? 라는 느낌이 탁 들진 않거든요. 없어요. 그냥 마운트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를 저 동의해요. 근데 이게 또 하베르츠로 넘어가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카야베르츠는 또, 저, 퍼스트 나인 역할에 또 그렇죠. 쓰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황인범 선수가 그 롤은 아니고. 그건 또 좀 느낌이 다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치크가 해주는 그런 역할이나. 3선. 그건 조금 더 다르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애매하고. 약간 또 다르고. 일단 뭐, 저는. 적응을 위해서는 사실 첼시 같은 자원 팀이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3, 2, 4, 1을 쓰면서 네. 미드필드를 이 사각 박스를 만들어서 숫자 우위를 가져가는 그렇죠. 데 있어서 가장 전술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팀이 첼시예요. 네. 그때그때 유연성을 통해서 변화를 주기도 하고 황인범에게 역시 어느 무대에서 뛰건 간에 일단 자신에게 들어오는 견제가 좀 분산될 수 있는 팀에 가는 것이 가장 안성맞춤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팀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중원에서 부담이 좀 덜어지는 그런 팀에서 가는 게 가장 본인이 적응하기에는 좋은 곳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숫자상으로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을 놓고 봤을 때는 많아 넘쳐요. 아, 좀 많아.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예 못 나올 수도 있다. 냉정하게 네. 보면 LADBG에서 그렇게 성공했던 지에우도 여기서 어려워.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LADBG 탑
탑이었는데.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사실 실패예요, 지혜는. 완전한 실패죠. 피지컬적인 열쇠가 결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가를 많이 보여준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맨시티. 맨체스터 시티. 귄도안, 데브라이너, 베실바, 저 콜팔마도 넣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필포든. 여기에 완전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면 로드리 페르난지뉴. 이게 덕베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투공미로 나오고 이제 여기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하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크게 본다면 그릴리시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조금 더 사이드긴 하지만 귄도안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포든, 데브라이너는 전 좀 더 위로 빼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포든은 제로톱으로 더 많이 위치로 나오고, 봤을 때 왼쪽 윙으로도 많이 나오고 왼쪽 윙으로도 나오고 데브라이너도 제로톱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 상황을 봤을 때 숫자적으로는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로테이션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고려를 했을 때 지금 귄도안의 나이나 여러 가지 폼으로 봤을 때는 거기를 어떤 식으로 채울지에 대한 생각을 아마 펩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중앙에서 좀 공격적인 롤을 할 만한 선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릴리시 그 다음에 뭐 귄도안까지 포함하겠습니다. 귄도안, 베실바. 케빈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크게 봤을 때 뭐 그릴 뭐 그 정도 내뽐 될 거 아니야. 포든도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우리 입장에서 응원하는 선수가 첼시와 맨시티처럼 전술 준비 잘 돼 있는 팀에서 한번 뛰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좋긴 한데 누구나 들어요. 이건 솔직히 전술 준비가 잘 돼 있는 팀에 가야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선수 그렇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해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좀 바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 전술에 녹아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첼시로 그렇고 맨시티로 그렇고 자원의 숫자나 역량이나 전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치. 거기에 적응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난이도가 따를 수 있는 팀입니다. 그 앙헬리뇨 같은 선수들도 영입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초반에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항상 얘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펩은 본인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기용을 잘 하지 않아요. 시간을 오래 둔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 황인범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을 수가 있다. 네. 근데 이런 숫자나 전체적인 중앙 미드필더진의 뎁스로 봤을 때는 놓고 뭐 리그컵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 너무 많다. 너무 많죠. 다음 리버풀 케이타, 커티스 존스, 티아고, 핸더슨, 옥챔, 밀너 그리고 뭐 지금 부상으로 빠졌지만 하비엘리엇도 이제 이 맞아요. 자리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수명 미드필더는 파비뉴 어떤가요? 굳이 따지자면 네. 티아고 알칸타라와 유사성이 조금 있습니다. 공을 돌리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전환이나 전방 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라니까 선수이기 때문에 뭐 스타일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분류한다면 같이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여기 미드필더 명단을 쭉 보잖아요. 아 여기서 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탁탁 튕겨나갔으면 하는 선수들이 예예예예예 옥챔 네 케이타 네 케이타는 넷째인데 요즘에 부르는 부상은 좀 불운한 게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동안의 커리어를 보면 팍 해줘가지고 황희찬 여기 황인범 여기 딱 들어가면 괜찮겠다 생각은 드는데 황희찬 마음이거든요. 아 그렇지 그럴만합니다. 황희찬 인정이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리버풀 전술은 좀 많은 활동량과 그치. 경합 능력과 전투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황인범의 사이즈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저는 활동량은 오케이거든요. 아, 그래 많이 뛰는 선수 많이 뛰니까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예요. 근데 얘기했었던 그런 이제 상대의 압박이 왔을 때 오히려 역으로 탁 때려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 선수의 사이즈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팀이 이른바 빅3 아니야. 지금 이 승점이나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일 잘 나가는 세 팀. 그럼 이 세 팀 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팀들이 이제 뭐 아스날, 그다음에 토트넘, 그리고 맨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어울릴 만한 팀 이런 거를 같이 하나 정도씩을 더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볼 팀이 순위로 봤을 때 아스날이죠. 아스날. 아스날이 순위가 높군요. 높죠. 높죠. 맨유 토트넘보다 위에요. 지금 리버풀하고 4, 5위 경쟁이니까. 아스날. 네. 로콩가. 외대고르 스미스로 여기에 파티자카 엘네니 숫자는 부족한 게 맞아요. 맞아요. 엘네니보단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엘네니가 제가 제일 그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는 게 기분 나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좀 짜증나는 게 앞을 못 봐. 맞아요. 전지표 전방으로 못 부려. 근데 이 선수는 황인범은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제 엘레니는 사실 3선 기용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쵸? 황인범 선수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어차피 또 아스날은 더블 블란치를 세우는 팀이니까. 네. 황인범이 원볼란치만 아니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투볼란치일 경우에는 그 옆에 파트너로 나가서 좀 전진되는 역할을 하면 되니까 위치는 괜찮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미로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지금 외대고로 스미스로우인데 스미스로우는 좌측면으로 지금 아예 입질 좀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스위칭은
지속적으로 해줍니다만. 그래서 저는 아스날 갔을 때 황인범이 공수간의 링커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외데고르와 라카제트가 해주는 역할을 만약에 라카제트가 나간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뭐 기용할 수 있는 선수로 분류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로콘가도 제가 볼 때 로콘가는 되게 가진 툴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터치, 맞아요. 패스, 시야, 킥 다 괜찮거든요. 그치? 근데 이 어린 선수가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프리미어리그 압박을 조금 어려워하는 느낌은 좀 있어요. 압박이 딱 들어왔을 때 그 타이밍을 못 재고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다가 뺏긴다든지 이런 아쉬움은 있는데, 근데 이런 기술 좋은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압박에 적응하는 거는 초반에는 좀 어려워하는 것처럼 있다. 황인범 역시도 압박에 적응하는 그래. 처음에는 어려움이 되게 많겠죠. 쉽지 않을 거야. 네. 황인범 선수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아주 어린 건 아닙니다. 96년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랑 형철이랑 동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이제 커리어에 그 전성기로 가고 있는 나이대니까.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맨유. 포그바, 반더비크, 프레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링가드, 마타. 여기에 맥토미니, 마티치까지. 그럼 이제 중앙 자원을 봤을 때 이 자리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뭐 완벽한 그리고 PLA에서 최강의 공미 중에 한 명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렇죠. 중앙 자원 중에 1타는 이제 부펜을 좀 윗선으로 놓고 중앙 자원 중에 1타는 포그바죠. 초이스는 항상 1번으로 그렇지. 하고 있고. 근데 여기 이제 맥토미니 프레드가 최근 폼이 안 좋고 반더비크 링가드 마타 잘 못 나옵니다. 특히 반더비크는 왜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숫자상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숫자상으로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이게 3선을 뺀 선수들이고 사실 맨유에 지금 전통파가 3선이 마티치만 없으니까 없죠. 맨유에서 결국 황인범 선수도 사실 3선의 유형은 아니고 예? 굳이 이제 3미들로 따졌을 때 2선, 3선으로 분류하면 황인범은 약간 2.5선 자리에 2.5선이죠. 8번 베스트죠. 근데 지금 솔샤르라서 그렇지 만약에 새 감독이 들어와서 전술을 바꾸잖아요. 그럼 원볼란치 한 명을 아주 듬직한 선수로 세운다는 가정하에 네. 맥토미니도 2.5선 자원이고요. 프레드도 2.5선 자원이고요. 반더비크도 2.5선 자원이고요. 네. 포그바 계약 만료를 나간다 그래도 브루노 페란데스도 얼마든지 전술에 따라서 2.5선, 그러니까 메짤라 형태로 세울 수 있죠. 혹은 2선으로 설 수 있죠. 여기 이제 링가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인범이 여기 들어오면 3선은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자리가 맞지만 지금 2.5선은 어려울 것이다. 네, 황인범 자체가 3선 스타일이 아니고 2.5선은 숫자가 제가 볼 땐 포화라고 생각해요. 누가 정리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공미라고 분류를 한다고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을 때 경기를 풀어줄 만한 선수가 지금 사실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좌우에 잘라 형태로 본다면 이제 거기 설 수 있는 선수가 제법 많다. 그렇죠. 사실 뭐 그럴 수 감독 있겠고. 문제여서 그렇지 반더비크 원래 공미 자리 가면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죠. 링가드도 그렇고. 그거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래서 이제 프레드랑 맥토미니가 좀 폼이 좋지 않다는 거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제 로이킨이 항상 주장을 하죠. 이 둘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네. 그래서 만약에 로이킨이 갑자기 황인범 찍어. 네. 이 둘이 이렇게 팍팍 튕겨 나간다. 그러면 황인범 이렇게 네. 이제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이쪽은 내가 봤을 때 감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좀 프레드 브라질 대표팀 가서 MOM 받았어요. 그래. 경기보니까 잘하더라고. 맞아. 이게 전술이 달라. 2.5선에 가니까 프레드는 되게 잘합니다. 어쨌든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맨유에서 쌓은 커리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쵸? 그 이후에 맨유에 또 한 번 뭐 한국 선수가 좋은 선수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이제는 아시아 선수밖에 없었죠. 카가와가 이제 갔다가 그치? 어쨌든 실패라고 끝났으니까. 다음은 토트넘. 네. 은돈벨레, 호이비에르, 로셀소, 앙리. 여기에 윙크스와 스킵. 중앙 공미 뎁스 심각합니다. 호이비에르 빼고 확고한 주전이 없어요. 지금의 콘테 스타일이라면 미드필더 라인에 어떤 좀 손을 댈 수 있을 텐데 3-4-1-2라고 본다면 황인범 선수가 서야 되는 곳은 그 안에서라면 1이에요.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안정감을 본다면 스킵은 한 자리를 박아야 될 것 같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 그럼 옆에 호이비에르인데 호이비에르와 황인범 선수의 어떤 비교 우위를 본다면 지금까지 경험은 호이비에르가 훨씬 높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잔뼈가 있기 때문에 그럼 1이잖아. 1자리에서 황인범의 어떤 역할을 본다면 거기서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1자리에 좀 주전이 없어요. 은돈벨레 앙리, 은돈벨레, 로셀소, 앙리라는 알리. 미안합니다. 앙리 토트넘 선수인가요? 토트넘의 앙리. 알리, 로셀소, 은돈벨레인데 셋 다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로셀소는 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콘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콘테라서 잘 쓸 것 같긴 그래. 해요. 알리는 좀 힘들어 보이고 야, 토트넘에 만약에 1자리에 황인범이 있는데 앞에 손흥민이 있다. 그럼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그때 이제 한국 난리 난다. 슈퍼 얼티밋에서 케미 맞추기도 좋고. 지금 이렇게 쭉 보잖아요. 황인범의 적응 여부를 떠나서 빅6 중원을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쪽이 확실히 토트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미드필드의 역량, 백스 이 부분에서 둘 다 아쉬움이 좀 있다고 보면 선수의 숫자나 이런 거 고려해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여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의 이 쓰임새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그쪽에 노크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빈틈이 좀 있지 않나. 만약에 이제 황인범이 이렇게 툭툭 해가지고
가지고 한번 탁 찔러주는 손흥민 뒷공을 팍 털어가지고 골 넣으면 커뮤니티 폭발하는 그래.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손흥민 크로스 해리케인 득점 뭐 이런 그림이 나온다거나. 그 현실적으로 윙크스는 일단 아예 비주 전장으로 좀 빼고 로셀소는 약간 부상의 위험도가 있는 선수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은돔벨레도 새 감독이 어떻게 쓸지는 물론 콘테가 어떻게 쓸지 봐야 되겠지만 은돔벨레 쓰임새도 그동안 좀 아쉬웠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 알리도 마찬가지예요. 황인범이 들어갔을 때 벤치 쪽에 대한 경쟁은 다른 팀들과 다르게 좀 확률적으로 해볼 수 있는 팀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벤치 입성한다는 뜻은 아니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해볼 만한 팀 있나요? 빅식스 중에. 빅식스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어도. 그냥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 뭐 감독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도 됩니까? 포터? 포터가 또 전술적인 감독이니까 포터 스타일. 저는 그래도 원래 이제 그 새 부대 새 수로 담잖아요. 하우 쪽을 밀고 들어가서 뉴캐슬에서 경쟁해야 될 선수는 션 롱스태플, 존조 셸비.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옵니다. 아이작 헤이든, 아스날 유스 출신이죠. 해볼만해. 해볼만해요. 뉴캐슬. 근데 이제 좀 존조 셸비 잘 못 나와. 여기 이제 알미로는 공미 윙 이렇게 쓰. 알미로는 아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지 않을까. 뭐 하우가 어떻게 쓸지 몰라요. 열어봐야지. 에디 하우. 형철이는 노리치요. 노리치. 리스멜루랑 노르만 선수는 아예 3선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노르만은 좀 배제하겠습니다. 감독일 때 지금 경질이 됐어요. 딘 스미스가 왔죠. 딘 스미스가 왔어. 일단 노르만은 3선의 한 자리를 무조건 차지한다고 보고 그 위쪽에 서는 선수가 노르만에서 에이스거든요. 맞아요. 노리치에서. 리스멜루 아니면은 저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맥클린. 그리고 맥린, 뭐, 맥린, 맥린. 아 맥린 씨. 저기 뺨을 때리세요. 계속 그 표기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맥린이 아니 맥린. 아 그렇다고 본 그렇다고 뭐, 그 표기를 한 사람을 뺨다. 강진이 스코트잖아요. 너가 딱 너가 맞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 맥린. 리스멜루 맥린. 이 정도 자원이 지금 미드필드에서 좀 주전이고 루프 전도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선수인데 황인범 선수가 가장 경쟁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황인범 선수가 2.5선 자리에서 리스멜루와 그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해서 볼 운반과 전개 그리고 활동량을 통한 기동력을 통한 어떤 압박과 밸런스 유지 딘 스미스로 3미드를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나와준다면 좀 어떨까. 그래서 노리치와 잔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강동근 팀은 별로 그렇게 추상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딘 스미스가 황인범이랑 같이 잔류가 된다. 여러분 황인범 선수의 그 프리미어리그 어떤 이적설은 1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저희가 망상을 하는 거니까 방송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규성 선수한테 톨킹 했던 거 이제 만족하죠? 그 한 10번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바로 앞에서도 해야죠. 데뷔골 축포로 톨킹 해야죠. 나중에. 데뷔골? 조규성 선수 무릎에서도 한번 하세요. 아, 내가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전 때 갔잖아. 아, 그렇지. 아, 그때 골을 넣었으면 골 때 바로 졌는데 거기서 조지죠. 그 옆에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또. 카메라가 있어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죠. 공연 음란죄 이런 거. 공연 음란죄 맞아요. 아쉽다. 이게 허리 놀림이 굉장히 음탕한 스타일입니다. 춤선이 예뻐서 그래요. 어제도 춤을 췄었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거나. 네. 자, 첼시. 아, 잠깐 기다려보세요. 네. 장점 얘기했으니까. 장점. 그래도 좀 단점을 얘기를 해야죠. 황인범의 장점 첼시. 지금 오로지 톨킹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조규성만 생각하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네.